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트폴리오의 집중으로 이것이 투자에서 바람직한가? 이 제목으로다 같이 포트폴리오의 집중은 바람직한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집중하느냐 아니면 분산하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어떤 것이 과연 정답이냐 이것을 많이 갈등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집중에 대해서는 역시 대가들이 특히 이제 그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의 지나친 분산은 뭐라 그러냐 하면 무지의 소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이 시장의 흐름에서 포트폴리오를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높은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것이냐, 결국 과도한 분산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포트폴리오라면 내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있을 때약 80%의 자금을 5개 종목으로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개 종목에 1,000만 원씩 그러면 5개 종목으로 하면 2,000만 원씩 되나요? 자, 이것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초보 투자자이거나 기업의 재무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제럴드 로브도 집중 투자를 강조하는데 반드시 워런 버핏도 똑같습니다. 기업을 재무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 분산을 많이 하라. 섹터 지수에 분산을 많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분은 간다고 한 종목이 아니라 한 업종에다가 모두 몰빵해 놓고 분산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분산은 아니죠. 그럼 포트폴리오의 집중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럼 그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뭐죠? 진정한 탁월한 기회는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내가 최소한 섹터 지수를 이해할 수 있고 기업의 재무 분석을 탁월하게 할수 있다면 자신의 최고의 아이디어에 집중함으로써 최대의 수익을 노리고 그보단 못한 아이디어는 투자 수익을 희석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벤저민 그레이엄에서 배운 담배꽁초 투자법을 워런 버핏하고 또한 사람이 있죠. 제가 그 주인공을 잊어버렸는데요. 두분 중에서 그러면 집중 투자를 배운 사람은 역시 처음에 워런 버핏도 담배꽁초 투자법을 해서 기업의 순자산 가치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뭐 찰리 몽거를 만나면서 집중 투자를 했고요. 나중에는 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이 없다고 해서 필리 피셔를 만나서 변하죠. 자, 요즘에는 또 그동안의 기술주를 안산 거에 대해서 80몇 년이 지나고 80 지금 8세인가요? 그래서 이제 고민한 게 뭐였었죠? 구글이나 역시 애플을 못산 것을 굉장히 후회한다. 좀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투자자가 깊이 있게 알수 있는 주식에는, 그죠? 집중할수록 지식은 깊어지는 반면에, 다각화는 얕은 지식만 줄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워런 버핏처럼 기본을 충실하게 배우고 간다면 당연히 다각화보다는 집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 역시 우리 유료원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기업을 분석해서 정말 펀더멘털이 좋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라면 출발하기 전에, 떠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분할 매수로 집중 강타를 하라고 저는 강조했습니다. 단 조건이 공부가 아직 미진하고 자신이 어떤 종목인지 어떤 업종 사이클이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당연히 분산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포트폴리오에 다각화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를 때 가장 이제 투자자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종목을 보는 눈이 약하다 보니까 싼 종목은 주식수를 늘려서 많이 사면 돈이 빨리 부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좋은 종목이 꾸준히 가는 종목은 매수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니 지금 어느새 100% 올라왔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그걸 100% 올라왔는데 또 살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도저히 손이 안 나갑니다. 자, 실제로 있던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포트폴리오 집중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크게 할 때는 최소한 한 종목의 포트폴리오에 20% 이상 투자할 때는 극도로 정확한 통찰력과 강한 확신이 기업의 내재 가치가 아직 저평가로 강한 확신이 있었을 때만 승산을 벌리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 투자자들은 공부도 안 된 상태에서 몰빵이나 집중하다가 큰 손실을 보거나 깡통을 내죠. 그것이 이제 KNC 글로벌도 역시 우리 유리원과 그 다음에 공부가 안 된 투자한 분과 다툼이 생겼을 때 저는 전문가를 따라서 아직 공부가 안 됐으니까 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돈을 버느냐 그래서 집중했다가 깡통을 낸 경우를 봤습니다. 자, 종목수를 늘리거나 다른 섹터와 산업 분야의 투자에 어느 정도 다각화해야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공부가 안 됐을 때 집중을 하거나 또 차트만 보고 부실한 기업을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럴 땐 십중팔구 정지되거나 깡통 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특히 이제 투자자가 집중할수록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마음의 그릇이 작을 때 종재기 마음으로 항아리 마인드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볼까요? 그런 포트폴리오 집중은 정말 종목 선정에서 아주 중시하는 투자자에게만 어울리는 거지 종목 선정을 그저 대충 추천주만 받아갖고 매수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올바른 포트폴리오 집중이라 말할 수 없고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포트폴리오 내 특정 종목에 대한 비중이 커지는 것은 당연히 투자자가 갖고 있는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못 알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더 사도 되지만 마음의 그릇이 아직 작아서 쫑지기 마음인데 본인이 과도한 비중을 늘려서 변동성이 커지면 참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망이 보다 분명한 기업, 그럴 때는 비중을 늘리고 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의 경우엔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도 그런 방법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포트폴리오의 집중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중에서 상관관계가 낮은 포트폴리오를 나누어야 되는데 같은 업종이 상관관계가 많다라는 건 뭐죠? 예, 같은 전기차 업종을 몽땅 담았다든지 또는 은행주를 몽땅 담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뭐요? 상관관계가 많은 종목들을 한꺼번에 담았다는 것은 비중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다행히 갈 때는 큰 수익을 내지만 시장이 변동성이 왔을 때 참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제가 추천해서 지금까지 팔지 않고 들고 간 종목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수성입니다. 오늘 급등 또 나갔죠. 자, 이거를 강력하게 이때부터 매수해서 아우 전문가님 제가 추천했을 때 사가지고요 자그마치 얼마요? 10개월을 기다렸습니다. 10개월을 아우 너무 진짜 징글징글한데 그래도 전문가를 믿고 참았습니다. 잃지 않은 투자가 뭔지 제가 여기서 털렸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지금 200%가 넘은 거로 예, 추가 매수한 사람도 200%가 넘은 거. 7월 달에 와서 8월 달에 초창기에 산 사람은 지금 대충 예, 345%입니다. 그럼 초창기에 우리가 산 사람들은 얼마예요? 상당히 많이 나서 지금 40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10루타가 갈지 5루타가 갈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고점이 갈 때까지 우리는 들고 가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투자
수익을 늘려가는 지름길인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역시 예, 작년 뭐 4대 은행을 사라고 그래서 오늘 은행주들이 오늘 전부 다 신고가를 했죠. 예. 우리 은행 역시 아 전문가님 깎아주질 않네요. 아 어떡합니까? 이걸 사야 되는데 아 지난번에도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지 않냐. 그냥 옆으로 횡보할 때 일단 척후명으로 내보내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있나요? 아 전문가님 너무 힘들어요. KB금융이죠? 아 이렇게 사보라고 해도 못 사봅니다. 결국은 뭐예요? 많이 나가서 신고가를 하고 또 나가지요. 아이고 하나금융지주 다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조정해도 실적이 좋아서 가는 종목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랬더니 무서워서 못 사고 맨 잘라먹다가 큰 수익은 못 내니까 그러면 갈 때 떠나기 전에 가기 전에 제가 충분하게 펀더멘털이 좋아질 거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익은 더 좋아질 거다. 충분한 매수를 해라. 그래도 그냥 여기서 30% 올라가면요. 전문가님 30% 올랐습니다. 저점 깹니다. 잘라야 되나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왜요?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까지 들고 온 사람은 수익이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8월 27일 산 사람도 수익이 장난 아니에요. 그죠? 아니 남들은 자를 시간에 여기서 사서 무료방송에서 줘가지고 지금 얼마 됐어요? 자그마치 82%가 났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오늘은 이걸 여기라고요. 또 하나가 제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X1에 가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증권방송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X1에 가면 제 사진이 걸려 있을 거고요. 런칭 방송은 8월 7일, 8일 날 양일간 장중에 방송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무료 방송은 제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런칭 방송은 8월 7일에서 8일까지 런칭 방송을 합니다. 저는 분명한 얘기지만 단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그 가치 투자로 기업의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 3년에서 5년을 보유하라는 얘기를 제가 전문가를 처음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렇게 바닥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서 수익을 크게 가지고 가는 전략을 저의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저도 차트 기법을 하고 예,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고평가가 아니라면 그야말로 들고 가는 그런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런 투자 철학을 같이 하실 분은 언제나 저하고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역시 예, 오늘도 아직도 들고 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오늘 4대 은행이 예, 은행주들이 올라갔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이 실적이 부진한 5일 종목들이 다 떨어졌죠. 떨어졌나요? 아니죠. 실적이 부진하다고 또 나왔는데도 올라갔죠. 그럼 왜 그럴까요? 예, 원유가가 지금 강하게 상승하면서 다시 50달러로 돌파를 했습니다. 예, 브렌트유가 50달러를 가면서 앞으로 펀더멘털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선행 매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는 더 갔죠. 이것이 바로 투자의 안목이고 그것을 제가 이미 지난번에 40달러를 깰 거다 뉴스에서 이렇게 온통 도배를 할 때 저는 SOE를 어떻게 했나요? 예, SOE를 추천해서 얼마에 샀나요? SOE를 95,000원에 추천을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다 이 자리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예, 중간 배당을 한번 봤고요. 그죠? 받고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신고가를 해서 멋지게 11만 4천 원을 찍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그럼 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사고 개인들은 도망갈까요? 실적이 부진하다가 도망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이 한 분기 실적이 나쁘더라도 다시 원유가가 경기가 회복되면서 상승한다 그러면 얘는 더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것이 뭐죠? 투자의 안목. 유료 방송에서 하는 걸 많이 공개를 해서 제가 어쨌든
그렇게 런칭 방송을 하게 됐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은, 제 투자 철학에 맞는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가서 오늘 SK이노베이션도 신고가로 갔고요. S-OIL도 신고가로 갔습니다. 이것이 뭐요? 진정한 투자 전략이고요. 자, 끊임없이 내수주가 가면서 최근에 우리 유료 회원이 전문가님, 아유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조정하는데 어떡할까요? 이마트였나요? 지금 많이 올라왔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무서워합니다. 왜요? 여기서 피라미딩을 했거든요. 겁내지 마라. 좋은 종목은 꼭 깎아주고 간다. 다시 올라갔죠? 자, 이것이 뭐요? 진정한 투자를 배우고 가만히 있어라. 자, 여기서부터 들고 갔으니까 또 사고 추가 매수할까요? 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더 갔지요. 큰 수익을 내고 있죠. 얼마나 났을까요? 예, 우리 유리원 수익 난 게 샀으니까 최소한 지금 얼마 갔어요? 수익이요? 예, 53% 수익이 나 있습니다. 추가 매수한 분은 수익률이 떨어졌지만 수익은 커졌죠.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집중도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면 여러분이 투자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수익이 커지는 건데, 과도한 분산만 와서 좋은 종목은 다 놓쳐버리고 쬐끔 담고요. 우리 유리원도 보면, 아니 전문가님 은행이 60% 가고요, 나머지 부실한 종목은 100만원 이상 담고 그런 종목은 30만원 미만으로 담아서 수익이 늘어나질 않는 겁니다. 아니 숙제검사를 자주 하라 그랬더니 숙제검사를 왜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그냥 사면 다 되는 건 줄 알았대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몰라서 헤매고 수익이 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꾸만 전문가하고 교류를 하는 그 뭐죠? 케미스트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가 수익 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